앞으로 소상공인의 신용대출이나 카드론도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 용도로 지출할 경우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가 가진 대출 중 대환 시점 시점에 금리가 7%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 대상으로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며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 지출 금액을 확인해 한도가 최종 결정됩니다.